16억. 그러면은 아까 합치면 17억. 그렇게 해서 3개월 했는데 네. 만약에 그분이 안 된다? 네. 그럼 그분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제 채널에 나와주시게 되셨습니까? 아, 또 이제 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아이고. 제가 채널에 꼭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아, 그러면 네. 저희 사무실인데 한번 네. 올라가실까요? 네네. 네.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아, 어떻게 사무실까지 챙기게 되신 건가요? 이제 원래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커지고 직원도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도 조금 커져서 먼저 네. 네. 아, 머니캡틴님. 네. 네. 여기는 그냥 저희 사무실 겸 사무실이고. 와, 이렇게 엄청난데요? 엄청난 건 아닌데 네. 그냥 여기서 강의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제품 사진 촬영도 직접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여기서 이런 거 촬영하고. 오, 전문적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렇게 엄청 큰 사무실을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 생활 뭐 조금 하다가 네네. 나와서 온라인으로 뭐 판매하고 있는 네, 머니캡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쇼핑몰에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찾아서 사입이라고 하죠. 네. 네,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쿠팡 네. 쿠팡에 로켓 배송 있잖아요. 네, 로켓 배송에 납품도 하고 있고 또 로켓 그로스라고 또 있어요. 뭐 주황색 글씨로 뭐 판매자 로켓 요새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는 강의실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네, 여기는 강의실. 이제 업무 볼 때는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네. 저희 사무실인데 아, 여기 네. 딱 머니 캡틴이라고 돼 있네요. 네, 여기가 제 자리고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네. 직원분들 네. 일하고 계시고 이쪽 건너편은 네. 이제 저희 뭐 반품 들어온 물품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창고. 여기 저희 창고여서 네. 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제품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이제 대표님이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공간인가요? 네, 역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네. 공간입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월이니까 1년 네.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과 사무실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매출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올해 네. 1월부터 네. 9월 달까지 그러니까 3개 분기 네.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걸 직접 보여주셔도 되나요? 뭐 이거 본다고 뭐 사실 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보여주면 자꾸 네. 잘하시는 분들이 네. 막 너 되게 못 파는데 이렇게 나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 또 그 엄청 고수분들 세계는 고수분 세계인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대표님의... 하수 세계니까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16억 와, 그럼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네, 이제 로켓 배송 네, 이것도 이라고 해서 네. 네. 아, 그럼 지금 저거 매출이 이거 매출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쿠팡에 판 거. 네.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팔아요. 아. 네, 그거는 1억. 되면은 합치면 17억? 17억 정도 되네요. 순수익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순수익은 20%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좀 정확하게 막 그래도 차 떼고 코 떼고 20%면은 네. 그럼 아까 17억에 20%면? 근데 그 돈이 저한테 없어요. 왜,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어디 쿠팡이 이제 막 정산에 묶여 있고 아~ 그리고 물건 사면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물건이 제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연매출 막 100억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회사의 CEO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막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 그 사람도 회사를 돌리는 자금으로 지금 계속 돈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네.
수중에 3억 4천은 없다. 아, 수중에 네. 내 통장에는 없고 네. 어딘가 지금 어딘가에 물건으로 지금. 변신해 네. 있고 여기 보증금으로도 좀 있고. 아, 여기 사무실. 네. 아. 집 보증금으로도 좀 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식이에요. 해보셔서 아시지 네. 않나요? 네. 어떤 아 이거 쇼핑몰이요? 네네. 저 옛날에 잠깐 했었어가지고 200만 원 팔고 접었어요. 아무튼 근데 다 그렇습니다. 아, 네. 월 3천 정도. 네. 근데 3천이 없다. 없다. 네. 그럼 또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최근에 뭐 위탁이니 또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니까 대표님 어떤 게 좀 메인으로 해서 지금 원래 구매대행 그러니까 위탁이죠. 네. 위탁이 메인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잘 팔리는 상품을 저는 다 실제로 제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사입 제품이 주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입을 해서 브랜딩까지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제 브랜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게 또 뭐 저도 조금 얕은 지식이 있지만 네. 사입과 브랜딩이 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중국에서 뭐 이거를 판다. 네네네. 그럼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은 거 그냥 팔면 그냥 사입이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니캡틴 네. 로고를 받고 가져오면 네. 그냥 브랜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아, 보면. 그 브랜딩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 그럼 지금 대표님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서 네.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맞아요. 있다. 그 이제 그게 가장 매출이 큰 거죠. 아, 그럼 재고가 많이 쌓여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재고가... 아까 저기 보니까 재고가 많이 없던데. 저기는 이제 반품 받은 거나 네, 저희가 이렇게 좀 교환 뭐 이런 네. 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제품들은 저희 네. 창고 3PL 업체라고 해서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내가 창고를 직접 임대하지 않아도 네. 3자 물류를 이용하는 거죠. 네네. 거기에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따가 그 창고에 대표님 물건 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창고로 지금 바로 가시죠. 지금 가도 되나요? 네. 그럼 가시죠. 가도 됩니다. 네. 하시죠. 아유, 차가 엄청 좋아 보이네요, 대표님. 아, 예, 아닙니다. 더 좋은 차 타려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그러면 지금 네. 창고로 가신다고 했는데, 네네. 창고는 어디 쪽에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 하남에 있습니다. 그 왜 글로 가셨나요? 저는 실제로 제가 눈으로 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멀리 가면은 이제 가격이 또 좀 더 저렴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군인 네. 출신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좀 가까운 데 있으면서 제가 뭐 가용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고 하남에 구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것도 엄청 좋은 차고 뭐 돈이 더 없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차가 있네요. 작년 12월에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산다. 아, 선물. 네, 해서, 네, 출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 처음에 네. 네. 이거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가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네. 또 이제 과거 군 생활로 이제 또 돌아가야 돼요. 네. 일단 무작정 전역 지원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알아보던 중에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창업을 저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군인이라서 모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막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때 얼마 정도 모아두셨나요? 저는 1억 넘게 모았죠. 와, 대박. 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려면 네. 네. 1인 가게를 하려고 해도 장사를 하려고 하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군생활만 했던 사람이니까 사업하면은 생각나는 거 장사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밖에. 네. 오프라인 장사.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또 뭐 1인 국수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 뭐 뭘 해야 되지? 막 그런 네. 생각 하다가 있죠. 예.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망했을 때 회수가 안 돼요. 버리고 나오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던 중에 이제 주변에서 그 당시에 해외 구매대행으로 돈을 좀 번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네,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네. 하고 그 사람한테 저는 강의를 들었죠. 네, 그 사람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네, 그리고 진짜 미친 놈처럼 했어요. 네, 한 세 달.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 좋게 딱 세 달 끝나고 딱 8,800 매출이 나더라고요. 매출. 네, 그때 한 20%에서 시작하고. 딱 3개월. 3개월 만에 네. 매출을 8천 했다? 네, 8천. 그래도 그때 뭐... 저의 루틴은 네. 저는 5시에 일어났어요.
아침? 네, 그 다음에 바로 헬스장 가서 네.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네. 공유 오피스, 집에서 있으면 맨날 네. 누워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그때 바로 가서 네. 9시에 열거든요. 네. 그럼 9시부터 그냥 계속 하다가 12시에 네. 밥 먹고 네. 이제 12시에 밥 먹고 바로 와서 네. 뭐 12시 40분쯤 되겠죠. 네. 또 계속 하다가 한 5시에 밥 먹고 그게 9시에 닫아요. 네. 9시까지 또 계속 하다가 네, 집에 와서 씻고 또 바로 하는 거예요. 아, 또? 네. 그래서 제가 한 목표한 거 예를 네. 들어서 뭐 내가 상품 등록을 나는 하루에 뭐 100개 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100개 올릴 때까지 네. 또는 뭐 나는 오늘 이거 번역을 내가 다 하겠다. 네. 또는 뭐 내가 이거 상세 페이지 다 만들겠다. 네. 뭐 그런 그날 해야 되는 업무 있잖아요. 네. 그거 끝날 때까지. 아. 그러면 빠르면 12시, 늦으면 1시에 끝나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갈아 넣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저 술 좋아한다 그랬는데 술도 안 먹고. 아, 술도 안 먹고. 네. 뭐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네. 여자친구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네. 친구들도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네. 아, 대표님 그때 그 뭐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처럼 일을 그 했었던 뭐 이유가 있었나요? 뭔가 아, 그 계기? 사실 이게 저는 군 생활만 하다 나왔잖아요. 네. 저 20살 때부터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1년 안에 내 지금 벌고 있는 네, 네. 제가 그때 한 다 떼고 한 300 받았던 것 같아요. 네. 300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고정 수입. 네. 네. 그게 이제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 네. 그 두려움. 아, 그냥 그 원래 계속 직장에서 그 월급을 받았는데 네. 그게 없어지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네. 무언의 압박을 혼자 받은 거죠, 혼자. 아,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은 네. 또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네. 막 그렇게 했잖아요. 혼자서 구매대행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순수익이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가 더 좋았죠, 지금보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때가 사실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냐면 저 그때 혼자 있잖아. 아. 네. 사무실도 없고. 고정비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직원도 생기고. 네.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순전히 내 몸을 갈아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지금은 이제 직원도 있고 뭐 하니까 직원들이 내가 했던 거를 좀 맡아주고 하니까 돈을 조금 덜 벌지만 몸은 편한 거죠.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또 직원분을 이렇게 또 고용을 하면서 네. 이게 또 회사를 더 키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그 생각은 또 언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때 이만큼 잘 벌었는데 네. 이걸 좀 직원을 고용하고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그 또 그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딱 1억 찍을 그러니까 8,800 이때쯤 아 직원이 있으면 내가 직원한테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위임을 하고 더 성장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전 딱 3개월 차 그때 8,800 찍고 그래서 제가 아마 5월인가 6월 달에 첫 네. 사무실을 얻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직원은 아마 6월에 고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5월에 사무실 열고 6월에 직원 고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엄청 역시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추진력이 엄청나시군요. 그때 제 생각 네. 저는 어차피 나 이거 번 돈 다 네. 까먹어도 돼. 아. 네. 왜냐면 그거 다 날려도 내 돈 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 마인드로 했어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아. 네. 나 이거 다, 예를 들어 다 까먹어? 어차피 나는 오프라인 사업 아니야. 네. 네. 어차피 보증금 다시 돌려받는 거다. 맞네. 네. 아, 그럼 대표님도 결국에는 디지털 노마드인 거네요? 디지털,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그 혼자 했을 때. 아, 맞아요. 이제 지금 이제는 직원이 생기고 뭐 사무실이 생겨서 나가는 돈이 있지만 네. 그때 처음에 매출 1억 찍었을 때는 그 컴퓨터 한 대로만 그 매출을 내고 순수익을 벌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 이게 진짜 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믿는 분 계시더라고요. 아, 그치, 맞아요. 아, 그리고 뭐 진짜 되고 이걸 떠나서 네.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얻어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지연 강사님이 지금 막 수능 1타 강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한테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럼 다 똑같은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다 다르게 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한테 배웠던 수강생분들도 뭐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매출이 잘 나시는 분 있고 또 조금 덜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아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실행력이 얼마나 좋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그 대표님한테 와서, 네. 대표님, 머니캡틴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네.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네. 해서 대표님이 그 아까 지내왔던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네. 했을 때, 네. 지금 시점, 오늘 시점. 촬영이 오늘 2023년 10월 6일 기준으로 네.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네. 근데 이건 네. 있어요. 네. 저 시작했을 때랑 네. 지금이랑 시장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때만큼 3개월 만에 막 8,800? 이건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네. 얼마까지 벌 수 있다? 전 네. 1,000만 원은 솔직히 순수익 네. 1,000만 원은 지금도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지금 시작해가지고 대표님이 아까 전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던 거를 한 그 몇 개월 정도 하면은 전 그렇게 해서 3개월 했는데 네. 만약에 그분이 안 된다? 네. 그럼 그분은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네.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온라인 셀링에 대한 그 핀트를 못 잡는 거죠. 아, 그럼 그것도 대표님이 옆에서 코칭 해 주시면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잡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설명해서 안 되는 영역도 사실 있잖아요. 있긴 있죠. 네, 근데 90%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일단은 뭐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센스가 없더라도 한 솔직히 300만 원은 저는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센스가 없어도 그거는 노가다로 되는 영역이거든요. 아, 네. 디지털 노가다. 네, 아 진짜요. 지금 이제 창고에 도착을 해서. 아, 대표님 물건이 여기 있는 건가요? 네, 저거 여기 있고 다 네. 제 물건들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말고 또 이 네. 창고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출고해야 되는 물품들은 일로 와서 여기서 나가고 그리고 여기 물건이 떨어지면 네. 이 창고에 있는 걸 빼서 네. 여기다가 충당을 해놨다가 이렇게 여기가 네. 저희 사용하는 3PL 업체인데 네. 그러니까 물류를 대행해주는 거예요. 네, 뭐 네. 저희가 아까 사무실 가보셨겠지만 네. 지금 양이 많잖아요. 네네. 저걸 창고에 다 둘 수가 없죠. 서울에 네. 네, 비싸기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품 검수도 여기서 해주고 물건 뭐 상태도 확인해서 대신 이제 택배를 발송을 해주는 거죠. 제가 직접 보내면 택배비도 비쌀 건데 그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물류를 다 관리를 하니까 네. 택배비도 싸을 거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아, 그러면 대표님이 그냥 발주소만 이쪽에 보내주면 여기서 고객들한테 물건을 네. 싸주는 개념이죠. 보내주고 이제. 월말에 이제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제가 이제 대금을 결제해주고 뭐 이러는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이걸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내 창고도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죠. 그것도 내가 직접 보내는 맞아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저도 직원이 네, 또 필요하고 네. 뭐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네. 3PL 업체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좀 커지면 네. 이제 뭐. 자기 거 하면서 네, 맞아요. 또 보내주고 같이. 맞아요. 그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저도 열심히 해서 창고를 한번 네. 나중에는 네. 물류업까지 같이 아 물류업까지 네, 해보고 싶. 아 그럼 대표님 여기 네. 말 나온 김에 네. 대표님은 그 지금 또 엄청 잘하고 계시고 직원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 나중에 뭐 어떻게 최종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돈을 사실 좀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나온 거라서 네. 저는 200억을 이제 저는 40살 이전에 좀 벌었으면 좋겠고 그럼 몇 년 남았죠? 40살까지? 제가 이제 새 정부 나이로 네. 7년 남았습니다. 아, 많이 남았네요. 네,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 그렇게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 배워서 이제 월천 이상 버는 분들이 100명 만드는 게 목표고 아, 너무 좋다. 네, 지금 그래도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네, 그래서 100분? 그럼 그거 이제 100분 되면 또 목표가 바뀌겠죠. 네, 아무튼 뭐 목표는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네, 한번 정했다고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대표님 그러면 모니몬스터 TV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 직장이 맞죠. 저는 직업군인이었으니까 네, 13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나왔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들을 지금 점점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머니몬스터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의 뭔가 삶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머니몬스터 채널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 채널도 한번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